전해철이 김동연이 전해철을 불러들이는 건지 모두 다 쓸어 모아서 대권 준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낙연이에요. 김동연이 이낙연과 합치고 싶어도 둘다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합치지 못하죠. 그게 딜레마예요. 전해철이 글로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운세를 좀 볼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지. 뭔가 일을 자기 운명을 한번 더 뒤집어 본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낙연한테도 조금 뭔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뜻대로 잘 일이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관둘 수 있어요, 이 사람. 김동연하고 뭔가 하려고 하던 거를 그냥 접을 수 있다고요. 접을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람도 앞으로 사람들과 다툼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많아지고 아주 불리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리하고 좋지 않은 뉴스가 들어오게 돼요.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는 것 같아요. 일을 도모하기에는 돈이 너무 없고. 또 누군가로부터 뭔가 제안을 받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손을 잡고 뭘 하려고 도모를 하긴 하는데 그것 역시 녹록치가 않고 잘안 풀려나가요. 또 성격도 되게 안 맞아요. 뭔가 같이 하려고 하던 사람조차도. 이 사람 운세는 좋다고 볼 수가 없는 운세예요. 그 이거로 와서 이 사람이 뭐 완전히 폭망하고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안 좋아요, 운세가. 되게 안 좋아요. 이 사람 또 나오네. 아무리 봐도 이낙연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이거는 문재인이에요. 이낙연, 문재인 다 연락하는 것 같아요. 양쪽 다. 이걸로 봐서는 이낙연하고 오히려 손잡는 게 아닌가? 이낙연하고 손을 잡던지 아니면은 문재인하고 문재인 쪽으로 가던지 좀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국민들로부터 당원들로부터 상당히 환영을 받지 못하고 혼자 떠돌게 돼요. 혼자 떠돌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도 캐비넷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돼요. 그래서 활동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자기 자신이 발걸음을 조심조심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 주장을 계속해요, 이 사람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역시 좀 공격을 받아요. 공격받게 되고. 그런데 일을 이 사람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일들과 역시 뭔가 시작하고자 하는 게 섞여 있어요. 새로 시작하고 하나는 끝나고 이런 식의 뭔가 자기가 새로 추진하는 것들은 상당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되고 부담도 너무 크고. 그런데 일을 하기는 해요, 뭔지. 그리고 같이 일을 하게 될 거야, 같이. 문재인과 같이 하든지, 문재인과 같이 하게 되든지, 이 사람과 같이 하게 되든지, 내가 생각할 때이 사람하고는 헤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뭔가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 같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자 하는 거를. 그런데 사고가 터져 나와요. 큰 사건이 터져요. 일이 터져 나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돈 손해를 좀 크게 보게 되고, 어떤 새로운 일 시작한 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직책을 맡는다든지 새로운 일을 출발을 하게 돼요. 전해철과 김동연이 하는 일이 성공을 할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전해철과 김동연이 같이 하는 일이 성공을 하게 될까? 뭔가 초석을 다져놓는다든지. 그런데 관두는 거로 저는 먼저 해설을 했거든요. 이 김동연과 뭘 하려고 하던 거를 대통령을 만들 수 있나로 직설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냥 다른 것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해철이 김동연과 같이 김동연을 대통령 만드는, 대통령, 김동연을 대통령 만드는 일이 성공하게 될까? 약간의 불법 저질러요, 이 사람들. 불법 저지르고 완전히 성공을 시킨다, 안 시킨다보다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전해철도 역시 아마 해외를 좀 갔다 오게 될 거예요. 오게 되고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완전히 열매를 맺게 된다? 그거는 좀 힘들 거예요.
사람이 초장기에는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정말 운세가 안 좋게 흘러갈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사람을 설득을 시켜서 뜻하지 않게 일이 바뀌어요. 일이 바뀌게 돼요, 갑자기.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는 약간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만약에 법정을 가게 되면 거짓말 하려고 할 거예요. 거짓말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만나러 다녀요. 그리고 의논을 아주 많이 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대선 준비를 벌써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동연만큼은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안 좋아요. 여기까지 전해철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